기림사에 안에 있는 뜰보리수입니다. 이거는 먹을 수 있나요? 먹을 수 있긴 있는데 떨어가지고 좀 먹죠. 아, 너무 떫은 맛이 있군요.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보리수보다는 열매가 훨씬 크고. 네네. 여기 보면 이제 그 표면에 이제 점이 흰 점이 조그만한 게 있는데 그래서 보리똥나무, 파리똥나무 뭐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. 이제 이거 가지고 이제 뭐 청을 담근다든지 그렇게 하면 좋긴 좋은데 그냥 생으로 먹기엔 조금 먹기 힘들 거예요. 그냥 조경용으로 보기에는 좋네요. 열매가 많이 있으니까 조경용으로. 조경용으로 심어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빨간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 있어서 좋습니다. 뜰보리수입니다.